おはようございます。저는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우리 다민족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그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유치원 목사님은 뭐 동국교회에 계실 때부터 우리 캠프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셨고, 아마 전 세계에 유치영 목사님 영향을 안 받은 교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세계의 무대를 가지고 이렇게 뛰시고,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다민족 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역시 와 보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조그만 교회 있을 때, 3층짜리 조그만 교회 있을 때, 그때 와서 한번 메시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는 뭐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굉장히 그랬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서울인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발전이 되고, 도로도 너무 잘 뚫어져 있고, 정말 교회도 와 보니까 너무 많이 부흥했고, 참, 이 하나님이 우리 다민족 교회와 우리 유치원 목사님을 세계 무대에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배우고,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일본에 들어간 지는 한 34년 됐습니다. 88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들어가서, 정말 황무지인, 뭐 일본 하면 전도가 안 되는 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다 병들어서 죽는 나라, 뭐 절대로 선교 안 된다. 또 이렇게 일본 교회들이 좀 있지만, 1년에 한명 전도해서 돌아오면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예요. 그 정도로 전도가 안 되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한 그런 나라입니다. 역시 저도 다락방 만나기 전에 일반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뭐 저는 어느 후원을 받거나, 누구 선교 단체에서 또 교단에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교단에서만 파송받았지 뭐 후원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사실은 우리 장인어른이 일본 선교사님으로 한 50년 교회 목회를 하시게 되고, 제가 신학생 때 단기 사역으로 86년도부터 이렇게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 선교해야 되겠다, 일본에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 장인어른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인은 밑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헌신하다가, 뭐이 장인은도 역시 교회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사모님이 다 아르바이트해서 그돈 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교회 월세를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태지. 또 성도들도 한 20, 30명 정도, 뭐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역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생스럽고, 그런 속에서 아카사카라고 하는 이그 굉장히 고급 술집 동네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월세가 얼마냐면 42만 5천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거의 425만 원. 성도 한 사람도 없어요. 성도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그 갓난아이, 큰아이가 있어요. 뭐 복음 모르니까요, 막 젊은 나이에 열심 특심으로 전도하면 되지 하고 뛰어보지만 정말 전도가 안 돼요. 뭐 월세, 전세도 없습니다. 월세 이거에 쪼들리고, 집사람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돈 모아서 이렇게 야증도 월세도 내고 뭐 그런데도 뭐 부족하지요. 저는 이제 그때 일본어 다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교회가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말 없었습니다. 뭐 한국에 아는 목사님들 또 교단의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뭐 자주 관광 오시고 제가 안내해드리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선교에 전도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겠다 그런 말도 없고 저는 비유가 좀 약해서 누구한테 돈 달라 뭐 해달라 그런 걸한 번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개척을 해서 그냥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뭐 너무너무 고생하고 정말 힘들고 너무나 결국에 유학생들을 조금 몇명 전도하다가 뭐 이삿짐 센터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저 인천에 그 나경일 목사님 교회 주한장로교회의 전도 그 왕들 이 사람들을 한 1년에 4명, 5명을 보내서 계속 총동원 전도주의를 전도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뭐또 그분들 가면 또 사라지고. 그래서, 야, 일본에는 진짜 늘 개척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상황에 가게 됐어요. 집사람은 계속 아르바이트 뭐 밤새도록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결국에는 손에 무좀이 걸리고 뭐 이게 손을 막 잘려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문제가 와서 주일날 피아노 건반 치면 피가 막 자작하고 이런 고통 속에 또 아이 우유 살돈 없고 돈 없으면 정말 그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그 뭡니까 이흰 밥에 계란 하나 넣고 이그 참기름 넣고 비벼가지고 그거를 입에 넣어서 씹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먹이고 그렇게 해서 컸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정말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해보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뭐 미친 듯이 뛰어다녀도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왜 전도가 안 될까? 뭐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뭐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목회를 포기할까 막이 정도로 늘 고민에 빠지고 그래서 거의 하는 거는 뭐 복은 모르니까요. 금식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철야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제 몸에 한계가 와서 안면 신경마비가 팍 돌아버렸어요. 이거 두번 돌아갔어요. 뭐 그런데도 목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선교사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상황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감리교 교회 권사님이 저희 집에 자기 아들이 유학생으로 와 있는데 저희 집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감리교회에 정말 목사님을 잘 섬기고 돈을 많이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잘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그분이 장로교회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교회 가니까 늘 그리스도 얘기하고 무슨 현장 얘기하고 알고 보니까 다락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이래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또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 교회 잘 옮기셨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정말 이 사단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그 교회 너무 잘 가셨으니까, 그 교회 잘 섬기고, 그 교회 가서 전도운동 하라고. 그 말을 했더니 이분이 기분 나빠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테이프 한 줄을 딱 보내왔는데,
보니까 유광수 뭐라고 써 있어요. 유광수라고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당시에 뭐 피정규인 목사님이니 전교환 목사님이 뭐 이런 엄청난 분들을, 작은 교회지만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막 메시지 하고 이 엄청난 교회인데 뭐 유광수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테이프를 왔길래 집어 던져 놨어요. 놓고 어느 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를 빨리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보내준 테이프 들어봤냐고. 그거 안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하나 끊어서 딱 듣는 순간에, 이야, 이만한 한 말을 가지고 제 뒤통수를 막 때리는 충격을 받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진짜 저는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된다고 해서 쭉 자라서 왔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교리적으로 알지요, 신학적으로 알지요. 정말 내 인생에, 진짜 과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막 너무 펑펑 울면서 그 목사님 메시지를 밤새도록 녹취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막 울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녹취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더니 이 성도들이요, 축도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이 말씀 우리 집에서 해달래요. 우리 집에 와서 이 말씀 해달래요. 일본은요, 제가 개척하는 아카사카는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심방이라든지 구역예배라든지 모든 예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밤새도록 일하고 낮에는 와서 우리 집에서 일해, 와서 이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또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전도가 안 되고 이 말씀을 해도 안 듣던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2, 30군데, 1년에 봉고차 한 대가 부서지도록, 뭐 요코하마, 저 지바, 막 이러면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도가, 이 현장 운동이 진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동경에 전도학교가 세워서 이병목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빨리 한국에 나가서 합숙훈련을 받아라. 혼자 뛰다가 네가 죽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 무슨 전도학교가 뭐지? 하고 했는데, 동경에 전도학교가 세워져서 가게 되고, 강사님들이 계속 한국에 오셔서 그런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고, 함숙을 갔더니, 정말 강호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부산에 가서 들었는데, 야, 사도행전을 쫙 꿰주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전도는 이게 전도인데. 아,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사람들이 있구나.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정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막 보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누가 사명자고, 누가 제자고, 야, 저 정도 되면 제자겠다. 라고요. 합숙훈련 받으면서, 정말 그렇게 하고요. 막 흥분하고, 예, 일본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왔더니 교회가 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아니,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제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저희 교회에 뭐집 얻어주고, 차 사주고, 교회 막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월세를 많이 대주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 금요 예배, 이 처녀 집사님인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그분이 합숙을 갔다 오니까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본 남자 만나서 이상한 섹스하고, 새가족들 오면 나보다 먼저 신방 가서 그 여자들 그 커피에 집어넣고 이상한 섹스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저는 합숙을 갔다 와서 답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때 같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어떻게 막할 텐데, 너무 평안하면서 괜찮다. 당신 그 가게 좀 집어치우고
나하고 같이 지금 한 30군데 이렇게 현장 뛰니까 함께 움직이자. 그러면 당신 마약할 시간 없다. 마약하려면 화장실에서 살짝 하고 와라. 그리고 뛰자. 현장 가서 복음운동 하자. 전도운동 하자. 이거밖에 답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랬더니 이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11조 한 거 다 계산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헌금한 거, 집어다 준 거, 차 사준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이미 썼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가서 우리 교회 나가서 각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이간질 시켜놓고 교회가 완전히 수라장으로 만들어 놔서 정말 그런 현장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나가도 괜찮고 우리 성도 있는 성도들 당신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데리고 나가도 괜찮다. 나는 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가 내 성도가 아니고 저 밖에 불신자 현장이 내 성도들이다. 괜찮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결국에 나갔지요. 나가서 뭐 이 성도 저 성도 이간질하고 내보내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저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걸린 거지 저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인데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혀서 저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러다가 우리 교회 나가서 이 동경에 있는 다른 교회에 아마 갔는가 봐요. 가서도 우리 교회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게 됐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신고를 해서 감옥에 갔어요. 2년 만에 그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면회를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바빠서 너무 현장 뛰느라 바빠서 갈 수가 없었고 여자니까 또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된 거예요. 가서 우리 집사람이 가서 복음 메시지도 하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답니다. 스톱. 지금 내가 당신에게 옛날 얘기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당신이 정말 이 복음 받으면 당신 산다. 그래서 복음 편집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있던 간수장이 쓰잖아요. 이 사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잘 쓰는지 이러면서요. 다른 사람들 와서도 잘 있었냐 건강하냐 뭐 별 소리를 다 하지만 우리 집사는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복음 편지 딱 흘려놓고 메시지만 전하니까 이 간수장이 좀 나도 좀 듣게 좀 천천히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그 간수장이 영접을 하게 되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또 이러면서 제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유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정말 현장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리스도가 다다. 정말 그리스도가 다라는 맛을 일본 현장이라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현장에 진짜 보게 됐어요. 이러면서 제가 마음에 늘 다락방 만들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일본의 복음화는 일본인들이 그 수백 년을 곳곳마다 우상을 다 만들어놓고 자기 신처럼 섬기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사상이 돼서 유치원 아이들 나면은 늘 불교에 입적이 되어서 다 신사참배하고 늘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뿌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저 미국의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정말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이럴 때 학교들을 만들어서 그 교육을 통해서 후대들을 살려서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 일본에서도 이 일본의 어른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후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려고요. 뭐 일본의 교육 대단하잖아요. 좋은 학교들 많고 정말 대단합니다. 교육이.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문교부 인가를 내서 어떻게 학교를 하겠어요.
뭐 꿈도 못 꾸죠. 일본에서 선교사를 와서 학교한다. 그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일본의 전도는 후대를 통해서 뿌리를 바꾸는 전도 아니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락방을 만나게 됐잖아요. 이 복음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심지 않으면 일본 전도 안 되고 일본 선교 안 된다. 정말 세계 선교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몇명 되지 않는 아이들을 가지고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단기사역, 우리 교회는 한 5살 정도 되면 미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썸머스쿨에 보내서 영어 공부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개척하면서부터 다락방 만나고 나서 그런 일들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저희는요, 하나님이 정말 복음 때문에 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이 복음 때문에 정말 기적을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뭐 학교 세우는데 교회 건물이 조그만 건물 하나 가지고 무슨 학교를 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믿음 가지고 저 캘리포니아 란초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한 미국인 교회인데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굉장히 한 30년 정도 된 학교인데, 거기도 선교사님, 그 미국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어느 분이 그 학교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장, 우리 중직자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건물이 갔더니 그러죠.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신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자매견을 맺으려고 왔다 그랬더니, 뭐 콧방귀도 안 끼고 건물만 소개하고 학교만 소개하고 그냥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 앉혀놓고 일본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왜 일본에 복음 있는 학교, 그리스도를 말하는 학교가 필요한지, 크리스천 학교가 왜 필요한지 그걸 쫙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이렇게, 그러면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1년 후에 다시 와라. 그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1년 후에 다시 와라. 그래서 1년 후에 기도하면서요, 다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결혼식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 가지고 자매결을 맺으면 당신 학교는 조그만 학교가 된다. 우리 미국 단체에 제일 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이사장님이 지금 필리핀에 가 있다. 내가 그분에게 메일을 보내서 당신을 소개할 테니까 그 이사장님을 만나라. 그 소개를 해줬어요. 이래 가지고 제가 중간에 필리핀에 가서 그 이사장님을 만나서 통역자 데리고 가서 만나게 됐어요. 이분도 들었는데 우리 학교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콧방귀도 안 뀌고 뭐몇명 되지도 않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라고 하니까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뭐 학교 건물, 우리 아래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들도 뭐 없고 이 학교라고 하니까 콧방귀도 안 뀌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왜? 소개를 받았으니까.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 선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정말 이 일본 전체를 보니까 미래에 이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 있는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지 않으면 다 우상으로 이렇게 뒤집어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과정을 쫙 설명을 해줬더니 이분이 전심시설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은 참 선교사다. 당신은 진짜 선교사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당신 학교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모든 사인을 다 해주셨어요. 사인을 다 해주고, 그래서 그 학교하고 매년마다 저 홍콩에서 싱가포르에서 저 말레이시아에서
이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선생님들을 불러서 월급을 주려면 보통 집 주고 월급만 한 400만 원, 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학교 아이들도 없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정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우리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과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함께 시작을 하면서 쭉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세인트폴 미네소타의 주에 있죠. 그 세인트폴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세계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 분교로 이렇게 되어져서 지금 ACA 아자부 세인트폴 아자부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세워서 지금 너무너무 아이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잘 자라고 있고 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희 교회 주본데요. 저 이제 제일 그 제가 볼 때 이 오른쪽 제일 밑에 이거는 저희 교회 6층짜리 건물이고 그 옆에 있죠. 옆에 이거는 우리 학교입니다. 9층짜리 건물을 또 사서 이렇게 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우리 일본에서 뭐 천왕별장이라고 하죠. 천왕과 정치인과 연예인과 경제인들 모든 별장지대에 이렇게 이 별장지대에 있는 그곳에 그 문화센터가 세워져 고등학교 시설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매년 우리 성도들 집중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작년에 9월 달에 그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념 예배에 이 가와고치라고 하는 그 3층 건물을 또 사서 지교회당을 또 이렇게 세워서 저희 교회는 지금 6개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그 장로님들도 각 나라의 장로님들이 다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저는 다 될 수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증을 잘 못하겠는데 교회 건물 종교 법인 나는 거 저 학교 건물 사는 거 저 하나하나 사는 것들이 우리 인원 가지고는 뭐 상상도 못할 뭐 은행에서 융자를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 살 때요 해줘야 되는데 당신 교회의 성도들이 집을 담보 잡힐 집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 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집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우리 교회 때문에 당신 은행이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뻥을 쳤지요. 왜 그러냐?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야증 한번 죽을 똥을 싸도 진짜 약지에 한번 밀린 적이 없고 월세에 밀린 적이 없고 쭉 증거 자료들을 다 해서 갖다 주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은행은요 진짜 철저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된대. 그러다가 쭉 기도하다가요 진짜 그 은행장한테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월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왜? 교회가 먼저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려서 성도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밝지 않느냐라고 쫙 메시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본부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 이 전화가 딱 왔는데 됐다고 융자를 해주겠다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교회에서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이 시간 없는데 많은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하나하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반 사람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인데 뭐 때문에 되느냐? 복음 때문에 돼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돼요. 이런 체험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게 되고요. 이러면서 저는 정말 정치인들 세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봤습니다. 우리 VIP 선교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일본인 크리스찬들이 한 150명 모이는 그런 국회의사당에 있어요.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복음 전하고 가는데요. 이분들이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요. 사단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명함 주고받고 명함 주고받고 교제하는 곳이래요. 절대로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요. 야, 그거를 보면서 그래 저 현장에 누가 들어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줄까? 저 현장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목사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저 현장 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 선교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거는 우리 렘넌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동대에 들어가서요. 동경대학 들어가서 정말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요. 오늘 교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한국어 교수예요. 일본 사람인데 한국어 교수예요. 어느 날 저한테 밤 8시쯤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한국에 갔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을 소개해서 전화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만나줄 수 있습니까?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로 오세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다 눌려가지고. 이분도 역시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쳐면서 본니치와 그러고 왔어요. 여기 앉으시라고. 예, 오셨네. 사실은 자기가 동경대학원의 교수다. 그런데 내게 우울증이 왔다. 이 우울증이 왔는데 이 문제 해결하려고 십몇 년 동안을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책은 다 사다가 보게 됐다. 그런데 답이 없다. 이분이요. 그러면서 저를 그런 얘기를 쫙 해요. 그래서 뭐 얘기 들으나만 하잖아요. 답이 딱 있잖아요. 교수님, 잘 오셨습니다. 교수님은 이 자리에서 지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거 오래됐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성경을 펴놓고 그분에게 직접 읽히면서 정말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뭐가 근본인가 쫙 설명을 했더니 자기는요,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매주 화요일 날 8시에 자기 연구실에 저를 초청하게 된 거예요. 가서 차근차근 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3개월 지났나요? 넥타이를 이거 와이셔츠 이거 핀을 빼고 손을 딱 올리더니 시계를 끌려고 보더니 나를 이렇게 보여줘요. 보니까는 동맥을 3번 끊었더라고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경대학 교수입니다. 이 손을 3번 끊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단이란 존재를 전혀 몰랐는데 정말 사단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알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엉엉 울면서요. 그렇게 메시지를 빨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은 자기가 그랬답니다. 나는 언제 동경대를 빨리 그만둘까. 부인도요, 영국에서 교수님이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고등학생 아들 하나 있어요.
자기 부인도 시달린대요. 정말요, 이분이 자기 이 우울증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심리학 책 다 사다 보고 정신에 관한 것은 다 사다 보고 연구를 해보고 또 자기 친구들이 대학 심리학 교수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답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바뀌어지고 8월달 여름방학에 한국의 서울대 교수님들, 연세대 교수님들, 이화대 교수님들, 자기들 한국어 그 모임이 있더라, 학회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일본에 모시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히트가 돼가지고 서울대에서 교환교수로 이분을 불러드렸죠. 이러면서 한 2천만 원 정도 헌금하고 가시더라고요.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황상배 목사님한테 임마늘교회 거기 서울대 지구에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느 분은요, 돈이 많아요. 빠찐코 사장님인데, 그러니까 그 한 1년 매출이 250억 엥. 엥이 엥, 원이 아니고 엥. 250억 엥. 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살하려고 수면제 먹고 차만 타면 자살하고 싶어서 강에 뛰어들고 싶고 이분 비서가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찾아와서 비서가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이 자살하고 싶어하고 죽으려고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장님의 아들이 정신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만 보면 돈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미국의 심리학 박사들 돈 주고 불러서 심리학으로 고쳐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저 중국에 기공하는 사람들 불러서 돈을 수십억을 주고 기공을 해도 그 귀신이 안 들어가고 더 심해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신 돌았는데 병원 보내니까 병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장님은 그 아들만 생각하면 돈 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요, 늘 자기 돈이 뭐 필요 있냐, 저 자식 하나 쟤도 못 세웠는데 이러면서 늘 자살을 하고. 그러다가 비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복음 편지 가지고 쭉 설명하는데, 구원의 길 가지고 설명하는데 중간에 쫙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을 하고 자기 회사로 부르더라고요. 사장한테 얘기해서 사장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그 사장님 사무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럼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 살릴 수 있다고. 정말 복음 받는 날 살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이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사장님이 중요합니다. 또 사모님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먼저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이거를 알아야 당신 자녀가 낫든 안 낫든 이 정말 케어할 수 있다고. 이랬더니 이 사장님 막 힘이 나가지고 자기 사모님하고 자기 부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 도쿄 타워의 시다의 그 밑에 보면 프린스 호텔이 있는데 거기로 부르더라고요. 갔는데 복음을 쫙 설명하니까 이 사모님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장님 회사 들어가서 매주 들어가서요 메시지를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딱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지하였거든요. 지하인데 이 친구가 교회 십자가 보는 순간부터 안 들으려고 막 끌어당겨도 안 돼. 저는요, 이 지금까지 뭐 영화 배우들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핸섬하게 잘생긴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겨.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런데 하고 다녀요. 보니까
제 이제 그 의자에 교회 의자에 앉혀놔두니까 막 이러면서요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가니까 끌어올려고 갔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랬어요. 이거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장님 복음 알면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유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근본부터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아이가 제정신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매주 교회에 오시고 또 제가 가고 새벽 예배 오셔서 그 새벽 예배 끝나면 봉고차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아이 집 앞에서 뭐 문도 안 열어주니까 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흑암결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걸 한 6개월을 한것 같아요. 하는데 어느 날요 아침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비서들하고 그 사장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가서 예배 봉고차 열어놓고 그 집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을 살짝 여는 거예요. 이거 문 연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6개월 만에 이문 열어요. 그러더니 사사 오라니까. 그거를 자기 아버지가 먼저 봤어. 그러니까 문막 봉고차 뛰어내려가지고 막 갔는데 문을 확 열으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를 탁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그래서 뚝 떨어지더라고. 그럼 아버지는 오지 말래. 그리고 우리 집사님하고 비서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더니 야 진짜 귀신이요 더러워요 더러워. 방에 가니까 먹은 거 해서 몇 개월을 성수가 안 됐는지 막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 썩은 냄새가 확 풍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야 그러면서요 진짜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 영혼 속에 오늘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친구 살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짧게 한 3분 정도 구원의 길을 딱 선포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멍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우리 간 멤버들하고 같이 했어요. 했더니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이 친구가 아멘 했어요. 저는요, 일본에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저 교수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이 복음 모르니까 자기의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 전한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정말 우리 후대를 키워서요, 진짜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지난주에 뭐, 선교 헌금을 통해서 비행기 표까지 받아서 훈련비까지 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무리 오라고 않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토요일이 됐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아이 그 후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서 뭐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유치원 목사님 교회 한번 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래서 참석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다음번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리다가 하나님이 좀 있으시게 만들어요. 예배가 무슨 뭐 메시지가 안 들어. 좀 있으시게 안 돼. 우리 집사람한테, 집사람한테 야,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예배가 몇인지 우리 빨리 알아보고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자. 인사라도 하고 와야 내가 시원하지. 인사랑 그 이게 이 훈련비 다 받고 이렇게 있는다는 자체가 이내 자신이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왔더니 우리 유치 이 학생 이 랩런트들이 성가대 서가지고 쫙이백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가대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이막이이 다민족 교회에 소망이 생기 비전이 생기고 야 역시 다민족 교회다.
막 이렇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유정 목사님이 저 보자마자 안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행님이라고 해도 될까요? 저는 행님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행님이라도 해도 될까요? 저는 유치광 목사님이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정말 메시지 너무 잘하시고 정말 훈련 잘 시키시고 개인화를 그렇게 잘 시키시고 이런 것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치광 목사님 메시지를 늘 듣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행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몸도 발을 못 와가지고, 아니 내가 행님이라고 할게. 이러면서 아, 이번 주에 와서 메시지만 한번 해줄 수 있냐.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보다 현장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일본 전도가 안 되는 이런 현장에 현장 얘기 해줘야 되겠다. 이번에 선교대회 정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받았잖아요. 남은 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는 이거는요 배낭 맞은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이거로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났다는 건 다 끝난 거예요. 복음 만났다는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계획을 어디에 두느냐? 전도 선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인 거예요. 뭐 잘 산다? 그거 지나갑니다. 돈 많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 즐거운 것이지,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좀 기쁜 것이지, 지나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언약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다 됐죠? 메시지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았던 메시지죠? 저는 이번에 메시지 받으면서요, 늘 제 중심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 정말 부활의 메시지, 이게 저 인생이에요.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보면 모든 족속을 뭐요? 제자 삼아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교회 가서 막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중요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제자냐 말이에요. 늘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느냐? 나를 회복할 수 있느냐? 복음 하나 가지고 정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그런데요 무의미한 만남이 많아요. 지나가는 만남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한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아도 지식이 많아도 떵떵거리고 살아도 불쌍해 보입니다. 저게 다가 아닌데 한 가지가 빠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만남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상태를 보고 육신적인 지식과 경험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진짜 하나하나 보면은요, 사단에 이미 밥이 되어 있어요. 늘 옛날 체질, 과거의 체질, 늘 이런 거 가지고요, 아웅다웅 하고 다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놀란 사실은요, 이 킥 서비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텔레비 드라마 보니까요, 아침 새벽부터 이 음식을 날라주더라고요. 야, 이 한국은 전도하는 나라로 하나님 바꾸어 나가시는구나. 집안에 삼식이들 있잖아요.
부인이 밥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삼식이들 있잖아요. 우리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삼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니, 돼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요, 시스템이 얼마나 잘해주면 전화 한 통 하면요, 새벽부터 갖다 줘요. 간단하게 먹고 그 시간 가지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고 직장에 가고 여러분 아르바이트 현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학교 들어가고 거기서 뭐 하느냐,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복음 받을 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들을 자 정말 여기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정말요, 그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산업, 직장, 돈 벌어서 여러분 가정 생활하라고 주신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이런 것들이요, 우리 집 늘려가고, 우리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고, 이런 것들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직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 현장에 있어 보니까요, 밭이 그렇게 많아요. 다 밭이라. 왜? 다 우상숭배하니까. 일본 교회들이 한 6천, 7천 개 있어요. 순회해보면요, 목사님들 찾아뵈면요, 목사님들 평균 연세가 70세입니다. 평균 연세가 70세예요. 목사님들이 감기 걸리시면요, 강단 안 씁니다.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몇 명, 성도들의 기준이 몇 명, 거의 60살이 제일, 예,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0명, 10명도 안 되는 교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목사 되면 우리 아빠처럼 고생한다. 절대로 신학교 안 들어가요. 이래서 일본 교회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일본 교회는 장례식 10번 하면 문 닫을 기회가 수두룩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관광의 문이 열려져서 들어와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교회들을 세워서 그래도 좀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개막식 보셨죠? 각 나라의 국기를 들고 나올 때마다 그 자막에 밑에 뭡니까? 한 나라에 한 명 선교사 들어가 있고 두 명 선교사 들어가 있고, 여러분 전도해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지만요, 사실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다 제자화가 되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저 큰 나라에 저 한 명 선교사 가지고 되겠냐? 저 두 명 선교사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진짜요, 다 현장 선교사로 빠져나가야 돼요. 현장 나라 살려야 돼요. 우리 다민족 교회는 보니까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어서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져서 너무 교회를 진짜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대로 졌어요. 그래서 누가 전화를, 유 목사님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우리 유치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라고. 야, 하나님이 우리 유치원 목사님, 또 유광수 목사님, 우리 유치원 목사님 보신 거잖아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은요,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유치원 목사님이 세계 구석구석마다 안 들어간 나라 어디 있습니까? 갔다 와서 모든 정보를, 모든 시대적인 흐름을, 정말 이 선교의 전도의 흐름을, 제자들의 흐름을 다 여러분 교회에서 쏟아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친정 온 것 같아.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 우리 부목사님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건 여기 교회는 말 안 해도 돼. 눈으로 말해야 돼요. 야,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민족 교회를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쓰임받을 교회구나. 그러니까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거를요 정말 느꼈어요. 이번 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까지 증인.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는 한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가고 또 흘러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시켜놓지 않고 가면 또 재앙시대 온다. 또 저주 재앙이 온다.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한 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저 사무엘처럼 저 다윗처럼 저 요셉처럼 말이죠. 저 다윗처럼 말이죠. 이런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우리 다민족 교회는 보니까 벌써 건축하잖아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지난주에 선교 헌금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여러분 헌금 강조하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강단이 살아있으니까 강단 메시지 속에 그대로 광고 말씀까지 그대로 다 이렇게 이 실천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려고. 제가 서울에서 차 타고 쭉 오는 거 보니까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섰어요. 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무슨 동, 뭐라고 했지? 탄? 동탄. 동탄 지역에 오는데, 야, 아파트들이 으리으리한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고 또 이 교회 앞에 또 이 잘못 들어서 가지고 저 굴속을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고 이거는 다민족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서울에서 끌어다가 저 전라도에서 끌어다가 여기저기서 막 끌어다가 하나님이 다 여기 앉혀놓으셨고 그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못 봤지요? 저는 봤어요. 이 아파트들이 이런 동네 저런 동네에서 사명자 되고 제자 될 만한 구원 받을 사람들을 아파트 속에 다 갖춰놓은 거 있지. 야, 그래서 이 교회는 이거 가지고 이제 안 돼. 앞으로 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못 본 환상은 저는 보고 왔어요. 그렇다. 우리 다민족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 있는 교회, 개인화를 잘 시키는 교회, 제자화로 잘 시키는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아파트에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요. 참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지금 예배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는데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지 각 기관마다 다 오셔서 간단하게 메시지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 한국 나와서 목회할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민족 살기라고. 다민족 살기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의 모든 나라의 이제는 제자들이 다 이 다민족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파송시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남은 자, 뭐 순례자 또 이런 이야기 하려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다 준비해 왔는데 이틀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저 혼자서요 다민족 교회 놓고 설교 다 하고 왔어요. 이 지역의 아파트 생각하면서 다요 기도하는데요 메시지는 우리 유치원 고사님이 너무 섬세하게 이렇게 잘 하시니까 저는 메시지 하러 온 게 아니고 이 안 된다고 하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일본이란 나라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인가요? 길은가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전도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우리 다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만세전에 우리 유추용 목사님과 다민족교회 세우셔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라. 내 어린 양 후대를 키워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 문화, 저주 문화, 재앙 문화를 또 타락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문화 사역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